구피에게 시금치를 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피들에 의해 처참히 뜯겨나가는 시금치. 오늘은 구피와 시금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다이소 물생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아이스 트레이를 이용해서 시금치를 보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많은 물생활러들이 안씨에게 주기 위해 시금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씨가 아닌 구피에게 시금치를 주는 영상입니다. 알풀 수컷과 알풀 치어, 그레이스킨 실버 유어들이 살고 있는 어항입니다. 이 녀석들에게도 시금치를 줬고요. 옆집에 사는 알풀 암컷 유어들에게도 줘봤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3분 정도 삶아서 줬고요. 구피들의 시금치 반응을 보기 위해 두 어항에 각각 시금치를 넣어봤습니다. 아직은 미적지근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대피들이 살고 있는 상어항에도 시금치를 넣어봤습니다. 대피들답게 맛있게 먹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 녀석들이 먹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금치도 다 뜯어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씨가 시금치 잘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안 보여드리면 섭섭하니까 안씨들에게도 시금치를 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구피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30분 전에 브라인을 먹은 아이들인데 아주 무섭게도 시금치를 뜯고 있습니다. 저희 집 구피들이 먹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실 구피의 시금치 급여는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먹이면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똥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금치를 먹여서 발색, 체형, 소화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집 녀석들도 잘 먹고 시금치의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멋진 알풀로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시금치 한번 삶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잘만 먹어준다면 조금의 번거로움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잘 먹네요. 잠시 시금치 먹방 감상해볼까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금치가 다 뜯긴 참혹한 현장입니다. 사실 촬영 전까지만 해도 수컷 유어항은 시금치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아주 깔끔하게 다 뜯어먹었습니다. 암컷 유어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깔끔하다 못해 참혹하다는 말만 나오네요. 오히려 안씨들이 시금치를 남겼습니다. 이 어항에는 안씨 8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시금치를 남길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이 녀석들이 브라인에 맛을 들였나 봅니다. 시금치에 환장하는 구피, 브라인에 환장하는 안씨,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왼쪽에 큰 안씨 녀석, 뭔가 이상합니다. 이 녀석은 왜 여과제를 빨고 있는 걸까요? 역시나 알 수 없는 물속의 세계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도망가 버리네요. 이 시금치 청소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될 때쯤 성어항이 궁금해집니다. 성어항의 시금치도 거의 다 없어졌네요. 너무 잘 먹어줘서 뿌듯합니다.
우리는 흔히 동물성 먹이를 먹이기를 좋아합니다. 브라인, 실지, 달웜, 동물성 사료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성 먹이가 있죠. 이런 동물성 먹이들은 구피가 빨리 성장하게 도와주지만 무조건적인 건강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먹이면 비타민 A, C, 칼슘, 철분 섭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료나 동물성 먹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죠. 여러분들도 오늘은 구피에게 시금치 한번 먹여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꿀꿀.